자, 이번 시간에는 소멸하는 또는 폭발하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 현상은 뭐냐면요. 굉장히 잘 알려진 그 문제입니다. 그 어떤 문제이냐면은 그 훈련할 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뉴럴 네트워크 훈련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즉, 그레디언트, 우리가 그 소위 비용함수의 기울기 또는 비용함수의 슬로프를 말하는 건데, 그것이 소멸하거나 베니싱,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익스플로딩, 폭발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어떤 그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나름대로 좀 많은 그 네트워크, 그 층을 가지고 있고요. 하지만 그 포뮬레이션을 좀 간단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만, 물론 더 많은 노드를 가져도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입력이 여기 있고요. 여기에 출력이 Y가 있을 때이첫 번째 층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그 웨이팅 그 매트릭스가 당연히 있겠죠. W1이 여기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는 W2 그리고 W3 등등에서 계속돼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W, 우리가 보통 그 L이라고 대문자 L로 전체 레이어 개수를 표현합니다. 그래서 W, L이 이렇게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그 forward propagation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. 우선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할까요? 좀더 포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가정합시다. G of G는 G 똑같은 값이 되도록 그냥 하고요. 간단히 바이어스도 바이어스 L은 그냥 0으로 간단하게 해서 W만 있는 그러한 포뮬레이션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Y-hat이 어떤 식으로 얻어질까요? 우리가 한번 쉽게 아주 예측을 할수 있는데 Y-hat은 Y-hat 바로 마지막에 그 곱해지는 게 WL이겠죠, 당연히. 그리고 그 전에 게 WL-1 그죠? 그리고 아, 요거는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가 않네요. 다시 한번 하고요. 마이너스 1 그리고 WL-2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제일 앞부분 쪽에서 W3부터 시작해서 W2 그리고 W1까지 곱해진 어디에 X라는 입력값이 곱해진 결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제일 첫 번째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첫 번째 그 소위 레이어에서 계산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 값이죠. 이거는 보통 우리가 G1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죠? G1은 어떻게 W1 곱하기 X가 당연히 G1이고요. 그 거기에 액티베이션 값은 어떻게 됩니까? A의 그 1이죠. A의 1은 그 G of Z1인데 우리가 그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리니어한 걸로 뒀기 때문에 그대로 G of L이 그냥 주어질 겁니다. 아, 1이죠. 아직은 하나만 한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W2까지를 포함하는 항이 소위 두 번째 항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A2가 계산되겠죠. 근데 A2 계산은 G of Z2인데 당연히 이거는 G of G2가 여기서는 어떻게, 아, G1이죠. G2입니다. G2. G2는 앞에 그 W2 곱하기 G1이어야 되니까. 그죠? 그리고 G1은 요 앞에서 계산된 요 값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W2, W1, X. 요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, 즉, 요거는 그첫 번째 레이어에서 얻어지는 거, 요거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 얻어지는 거,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 얻어지는 거. 그래서 요, 그 마지막 건 요거 하나를 더 하면은, 이거는 그 액티베이션 오브 서드 층에 관한 그러한 그 결과 값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곱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가정을 한번 또 해봅시다. 그 W 값이 어떤 값을 가질 때 어떻게 비헤이비어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W가 동일하게 설정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WL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오프 다이아고날은 무시하고요. 1.5, 0, 0, 1.5. 왜냐하면 2x2로 주어질 테니까요. 자, 이렇게 된다면 Y-hat이 어떤 값을 갖게 될까요? Y-hat은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W
L 곱하기 당연히 그 WL은 제일 마지막은 사이즈가 그 2 by 1, 그러니까 1 by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. 그 앞에까지는 모든 W가 똑같으니까, 즉 1.5, 0, 0, 1.5 이러한 행렬이 몇번 곱해지는 거냐면 그 L-1, 1번 곱해지는 그러한 그 값을 갖게 될 거고요. 그 뒤에는 당연히 X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. 즉 WL 나머지 모두 다는 하는 것은 그 L-1의 그 W 매트릭스를 곱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? 당연히 1.5 곱하기 L-1승 곱하기 X라는 이러한 그 값이 그냥 일단은 임의로 이 마지막 그 WL은 간단하게 그 일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액티베이션 값이 마지막에 그 아웃풋으로 나올 때 최종적으로 1.5의 L-1승이라는 값을 갖는데 1보다 크고 그것이 굉장히 L이 지금은 그몇 개가 안 되는 보이지만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 그러면 100개가 넘는 그러한 네트워크도 있는데 즉 100승이 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되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. EXPLOD, EXPLODE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조금 다른 경우를 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. 즉, 만약에 W가 1.5, 1.5가 아니라 이게 0.5, 그리고 이게 또 0.5로 우리가 책정되어 있을 때 똑같지만 이 부분만 바꾸는 거죠. 0.5, 그리고 이게 0.5로. 그리고 계산되는 값은 또 어떤 값이 될까요? 0.5의 L-1승 곱하기 X. 그 얘기는 뭐냐면 0.5의 L-1승이라는 거는 1보다 작은 값은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베니쉬하게 됩니다. 즉 점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. 바로 이러한 효과를 exploding 또는 그 vanishing grad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지금은 액티베이션 그 웨이팅 값을 고정해 놓고 액티베이션 값으로만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 이 액티베이션 값의 크기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라디언트 계산에 있어서도 똑같은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는 그것도 exponentially 지수함수적으로 커지거나 지수함수적으로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이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, 주어진 그 층의 W의 그 웨이팅 매트릭스의 크기가 물론 이건 엘리멘트 와이즈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. 그 크기가 아이덴티티, 즉 1이라는 숫자보다 크다. 그러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우리가 익스플로드 현상이 나타나고요. 즉 폭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W의 L층에 그러니까 가중치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1보다 작은 값으로 주어지면 이거는 베니싱. 즉 굉장히 점점 감소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그 그래디언트 값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이런 현상을 vanishing 또는 exploding gradient라고 하고요. 이것을 또 우리가 그 피하기 이것을 그 소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습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랜덤한 그러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좀 필요한데 그 내용은 또 다른 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